안녕하세요. BTS 뉴스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유튜브가 개최하는 온라인 가상 졸업식에서 축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축사를 하는 인물들 클래스 보시죠.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 순다르 피차이, 이분은 구글 CEO입니다. 이건 뭐 크레이지하고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하네요. 네. 방탄소년단이 오바마, 구글 CEO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방영남 아이돌 부장과 함께 영어 원문 기사 읽어보시죠. 가장 먼저 보도한 버라이어티 기사입니다. 오바마스 복수죠. 오바마 부부를 말합니다. 오바마 부부가 유튜브의 가상 졸업식에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방탄 레이디 가가 등과 함께. 네. 유튜브는 펌펌 퍼올리다 바람을 넣다는 뜻이니까 분위기를 막 고조시키는 거죠. 2020 virtual 가상의 pomp and circumstance. 이거 장대한 의식입니다. 영상 졸업식으로 2020년 가상의 거창한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여기 포함되는 건 commencement address, 졸업식 연설입니다. commencement는 시작하는 건데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죠. 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졸업식 연설을 합니다. 유튜브에 사랑하는, 친애하는 2020년의 학생들 오리지널 특집은 feature, 뭐뭇을 특징으로 한다, 뭐뭇이 특별 출연을 한다, 다른 셀럽, 셀럽 아닙니다. 콩글리시죠. 다른 셀럽, 유명인과 notable, 적어놓을 만한 이름들을 특별히 포함한다. 누굴까요?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죠. 레이디 가가가 주연을 맡은 스타 탄생도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세계적인 스타들과 코로나 기금 마련 온라인 콘서트 One World Together at Home을 개최해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썼죠. 이어서 곤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네. 축제 스타일의 라인업 출연진은 전통적인 졸업식 날 주제에 관한 이야기와 음악 공연이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몇 시간 동안의 행사는 6월 6일 토요일에 프리미어 처음 공개된다. 유튜브 오리지널 채널과 런앳홈 사이트에서. Additionally, 거기에 더해서 게다가 오바마 여사의 Reach Higher Initiative는 졸업식을 시작하는 1시간의 콘텐츠를 호스트, 주관할 겁니다. Reach Higher Initiative, 번역하면 더 높이 올라가자 계획인데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영부인 시절부터 이어오고 있는 대학 진학 진흥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죠. 졸업식 연사들은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전 국방장관 로버트 M. 게이츠, 알파벳과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인도 사람이고요. 알파벳은 구글의 모기업입니다.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 그리고 말랄라 유샤프자이가 연사로 참여합니다. 말랄라 유샤프자이는 파키스탄의 여성 사회운동가인데요. 10대부터 여성 교육운동을 펼치다가 탈레반에게 피격돼서 머리에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16살이던 2013년에 감동적인 UN 연설을 했고, One child, one teacher, one book, and one pen can change the world.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연설자들 클래스. 전 세계 아미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설들이 하는 일들. 네. 방탄이 우리 아미들 어깨가 에베레스트만큼 올라갈 거라고 말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 진짜 겁나게 자랑스러워. 내 어깨는 달 위에 있어. 네. 유튜브는 졸업 뒤풀이 야간 파티도 준비하는데요. BTS and others라고 했죠. 방탄과 그 외. 네. 그런데 그 밖에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죠. 특별 출연진은 알리시아 키스. 지난 1월 62회 그래미에서 단독 사회를 맡아 방탄을 스윗하게 소개한 슈퍼스타죠. We obsess about BTS. 켈리 롤랜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데스티니 차일드 멤버라고 하면 아시겠죠? 네, 비욘세와 함께 날라다녔던 가수입니다. 그리고 젠다야, 배우이자 가수인데,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연인이죠. 그리고 유명 유튜버들도 출연하네요.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서 5천만 명까지 있는데 부러우면 지는 거죠. 제겐 2만 5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이번 유튜브 가상 졸업식 연설자들과 방탄간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연결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강력한 것은 오바마죠. 오바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이크 드롭을 시전해서 찬사를 받았는데요. 이 마이크 드롭은 방탄의 마이크 드롭에 영감을 줬습니다. 언제 봐도 멋집니다. 잠시 후면 민 PD가 프로듀싱한 아이유의 8이 공개되죠. 8, 8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슈가와 아이유의 만남의 결과 즐겁게 감상하시고 저는 구독자님들이 뽑은 인생 방탄곡 톱10 라이브 방송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